방문 닫을까요? 아, 괜찮아요. 그보다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20년 동안 말 못한 일이라서. 송현주 씨와는 친했나요? 많이 친했죠. 그럼 실종된 당일도 함께 있었어요? 말씀해 주세요. 친구분을 위해서.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그날 늘 그렇듯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학교 끝나면 늘 같이 집에 갔으니까. 반이 달라서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주가 나오질 않았어요. 그래서 반으로 찾으러 갔죠. 대답해. 대답해. 대답 안 해? 대답하라고 했는데. 현주가 이사장 딸과 함께 있었어요. 이사장 딸이면 박공주야. 네. 아시네요? 왜 맡고 있었어요? 이유는 모르죠. 그 여자 우리 학교에서 유명했어요. 성질 더럽고 자기 멋대로고. 아무도 못 말렸어요. 심지어 선생님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물건도 막 집어던지고. 그날도 현주가 야단 맞는 걸 보면서 아, 잘못 걸렸구나 했어요. 그냥 몇 대 맞다가 끝나겠지 하면서. 안 해? 안 해? 말해. 말 안 하냐고? 움직임이 없었어요. 꼭 죽은 사람처럼.